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10년이 넘은 것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수산물들이 유통기한을 무려 10년이나 넘긴 채 냉동창고에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시중에 유통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 홍합입니다. 유통기한이 제조 2년 뒤인 2010년 12월까지로 4년 이상 지났습니다. 다른 창고에는 유통기한을 넘긴 아귀와 주꾸미 등이 쌓였습니다. 부산 서구 지역 냉동창고 40여 곳을 담당 경찰서가 돌아봤더니 유통기한을 많게는 10년 이상 넘긴 수산물이 무려 356톤, 시가로 26억 원 상당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시중에 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유통업자가 박스를 간다거나 라벨을 갖다 바꿔치기 해서 시중에 유통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통상 2년으로 표기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 수산물이 있어 업자들은 유혹에 시달린다고 고백합니다. 장판자들 짧게 세워가지고 문제가 심해집니다. 멘트라는 고기로 이런 거는 3년, 4년 해도 사실은 보관 상태만 잘하면 또 최근에는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해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면서 최근까지 부산 지역 냉동창고에는 빈 곳이 없을 정도로 팔리지 않은 수산물이 쌓여 있습니다. 경찰은 유통기한을 넘긴 수산물을 전량 압수해 폐기하고 업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